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7장 오늘 1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34페이지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27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 담림의 진침에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여섯 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트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의 갑옷의 무게가 놋 오천 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관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베틀채 같고 창날은 철육백 세겔이며 방패 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 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여덟 아들이 있는 중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셋째는 삼마며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세 사람은 사울을 따랐고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떡열 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열 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그때에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더라.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 양을 양치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다윗이 자기의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에게 말하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는 사람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사무엘 16장에 이제 사무엘은 유대 베들레헴 그리고 이세의 집으로 가서 제사를 드리며 그의 아들 중에 막내 양을 치고 있는 이 막내 아들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의 이름은 다윗이고요. 그 기름부음을 통해서 다윗의 이 왕의 사역이 시작되는데요. 공교롭게도 다윗 왕의 첫 번째 왕의 사역은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에 괴로워하고 거기에 연약함을 갖고 있는 사울 왕을 섬기는 종으로서의 사역이 그의 왕으로서의 첫 번째 사역이었습니다. 수금을 타서 마음을 상쾌하게 하며 그의 심령을 이렇게 평쾌하는 그 종으로서의 사역, 그것이 왕으로서의 다윗의 첫 번째 사역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골리앗과 다윗, 다윗과 골리앗의 그런 전쟁, 전투 그 모습을 17장 전체에 아주 길게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7장 1절에 보면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읍니다. 이제 요나단을 통해서 블레셋은 이제 큰 패배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잠잠히 있다가 다시 군대를 모아서 이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이스라엘은 이제 유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 엘라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이제 전쟁을 치르게 되어지는 것이죠. 4절 말씀에 보면 이제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이제 한 명 등장합니다. 바로 골리앗입니다. 그리고 이 블레셋 지 다섯 방백 중에 이 가드 지역의 사람입니다. 키가 6규빗 한 뼘, 키가 무려 3미터 가까이 되는 아주 장대한 신장이고요. 머리에 노트고 쓰고 몸에는 비늘 갑옷 입고 그의 갑옷의 무게가 노트 5천 세겔이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있잖아요. 약 57kg입니다. 53미터의 거구가 57kg의 이 갑옷을 입고 있습니다. 다리에 놋 각반을 차고 어깨 사이에 놋 단창을 메고 그 창자루가 베틀째 같고 창날은 1600세겔이다. 창날 무게만 7kg입니다. 자, 3미터의 장신이고요. 약 57kg의 중무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창 하나만 무게만 봐도 7kg에 가까운 그런 아주 중무장을 한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블레셋 진영에서 나와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8절에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버렸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 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자, 나와서 뭐 대단합니다. 3미터 57kg의 중무장을 하고 창 무게만 해도 7kg. 어디 곳에 보아도 보여지는 그 사람이 나와서 아마 목소리도 좀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주 참 엄청난 이야기를 하고 지금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니까 나는 블레셋 대표로 나왔고 그리고 한 사람을 택해서 누구 나오라는 얘길까요? 사울을 나오라는 거죠. 너희 왕 사울이 나와라. 그리고 내가 이기면 너희들이 우리 섬기고 우리의 종이 되고 사울이 이기면 우리가 너희 섬기고 너희의 종이 되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더 이렇게 말하죠.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참 대단한 모욕입니다. 지금 한 사람이 나와서 저렇게 전쟁을 도두고 있지만 이스라엘 쪽에서는 누구 하나 용기 있게 맞받아쳐서 그렇게 전쟁에 나가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11절 보세요.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 골리앗의 등장은요, 이 사울과 이스라엘 진영에는 뭐 추풍 낙엽과 같은 아연 실색한 그런 모습을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우리는 누구를 두려워하는가?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근데 우리가 보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시각, 그것에 따라서 우리는 두려워할 수도 있고 또 담대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스라엘은 지금 이 골리앗을 보고 있었지만 그 키가 3m 가까이 되고요. 이 57kg의 이 놋 갑옷들로 중무장하고 7kg의 이 창자로 창을 들고 있는 이 외형적인 모습. 그 너무나 선명하게 보이죠. 정말 이스라엘 중에도 그런 사람이 없고 블레셋 사람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없고 참 그의 외모라든지 어떤 외적인 이런 모습을 보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보지 못한 것이 무엇인가? 이제 뒤에 이제 다윗의 이야기 나오잖아요. 다윗이 보고 있고 이스라엘이 보지 못한, 사울이 보지 못한 것이 무엇인가? 그 무엇을 보느냐? 그것이 우리의 두려움이 되기도 하고 담대한 믿음이 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히려 여러분 보세요. 지금 골리앗은 키가 3m 가까이 되고 지금 막 57kg의 놋 갑옷으로 빈틈없이 중무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창이 7kg이고 앞에는 방패를 막은 방패 마귀를 헤어주는 그런 사람들이 그냥 지금 골리앗을 감싸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위용이 대단합니다. 근데 여러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이렇게 아주 꼼꼼히 정말 아마 눈만 나왔을 거예요. 그죠? 눈만 이렇게 나오고 딱 머리에서 발끝까지 지금 딱 중무장을 하고 정말 화살 하나, 창 하나 들어갈 틈이 없는 에? 그리고 이제 눈만 나오고 이마는 나왔을 거예요. 다윗이 물맷돌로 이마에 맞히잖아요. 그죠? 여기만 이렇게 나와 있고 완전히 지금 뭐 다 이건 무엇일까요? 골리앗의 내적인 두려움입니다. 골리앗은 어쩌면 여기에서 가장 두려움이 많은 사람일 수도 있죠. 자기의 약점을 어떤 치명적인 이런 걸 다 지금 다 가리는 거죠. 뭘로요? 지금 이렇게 외형적인 이 감옥, 갑옷으로 이게 철저하게 아주 가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빈틈을 안 주려고 하는. 근데 이것은 또한 이 골리앗 안에 있는 두려움, 내적 두려움. 상대방에게 자신의 약점을 노출해서는 안 되고 어쩌면 가장 이 전쟁을 두려워해서 오히려 갑옷으로 자신을 아주 꽁꽁 지금 그렇게 방어하고 있는 그런 이 골리앗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골리앗은 여기 이스라엘에 비하면 또 블레셋 중에서는 거인이에요. 거인이죠. 그러나 골리앗은 하나님보다 작은 거인일 뿐입니다. 골리앗은 하나님보다 작은 거인일 뿐입니다. 그리고 골리앗도 그 안에 많은 두려움과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철저하게 나를 방어하고 나의 약점을 숨기고 드러내지 않으려고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얼마나 최선을 다합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안 해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골리앗은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일 뿐이고 골리앗은 하나님보다 작은 거인일 뿐이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살펴봐야 하고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유일한 대상이 누구냐.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유일한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골리앗의 치명적인 양점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과 이스라엘, 다윗, 이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요, 세상에서 큰 소리 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요, 자기가 하나님처럼 말하고 행동해요. 지금 골리앗의 모습 보세요.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의 최후는 여러분 이제 주일 새벽에 보면 결정이 나는 거예요. 누구를 두려워할 것인가? 누구를 볼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을 보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보이는 환경과 상황과 조건을 두려워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십시오. 다윗을 이제 수금 치는 사람으로 천거할 때 다윗의 그런 장점들을 뭐라고 얘기하죠? 수금도 칠 줄 알고 용기도 있고 무용과 구병과 준수한 자가 바로 다윗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도이다. 그 모든 장점보다 최고의 장점은 뭐예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제 다윗을 한번 볼까요? 12절에 다윗을 또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있어요.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 이세의 이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 여덟 아들이 있었어요. 세 아들 누굽니까? 엘리압, 아비나답, 그리고 삼마. 당시 20세 이상은 여러분 군인으로 징집이 될 수 있죠. 20살이 넘은 이 세 아들은 사울과 함께 이스라엘 군대로 징집이 돼서 지금 전쟁에 나가게 되어지고요. 다윗은 그 여덟 중에 막내라고 하고 있고 이세는 유다 지역, 베들레헴, 에브랏 요 지역의 뭐요? 작은 마을 유지 정도 되는 거죠. 그리고 당시에 전쟁을 이렇게 하게 될 때 또 좀 어떤 식량적인 여러 부분을 이렇게 좀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14절에 다윗은 막내죠. 장성한 세 사람은 사울을 따랐고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 양을 칠 때에 이제 다윗은 또 사울이 여호와께서 부리는 악령에 의해서 또 괴로워하고 고통할 때는 가서 수금을 타고 또 평소에는 또 아버지 양을 치면서 그리고 이제 형들과 이렇게 왕래를 하면서 지금 이 상황 중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17절에 아버지 이세가 그 아들 다윗에게 말합니다. 형들을 위해서 이 볶은 곡식 한 해와 이 떡 열 덩어리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천부장에게 주고 형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와라. 지금 19절에 보니까 그때 상황이 전쟁의 상황이죠.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지금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과 대치하며 전쟁 중에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아버지께서 지금 다윗에게 작은 심부름 하나를 시키고 있는 거죠. 20절이에요.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을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세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여러분 지금 다윗에게 아주 작지만 중요한 미션이 주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작은 순종함 속에서 엄청난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그 역사를 보게 하는 놀라운 엄청난 일들이 시작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작은 순종이 다윗에게는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 하나님이 자기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다윗이 아까 청가할 때 마지막 무엇보다도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고 계셔서 그거를 보여줄 수 있는, 드러내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기회가 있는데 바로 이것이 이 골리앗과의 전쟁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요 키 차이가 얼마나 하고 갑옷의 차이가 있고 종무장의 차이가 있고 가진 이 전쟁의 도구 그게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어떤 일들을 이루는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뭐 신장의 차이 뭐 이 갑옷의 이 무장의 차이 가지고 있는 무기의 차이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엄청난 기회가 오고 있다는 게 어디에서? 작은 순종에서. 어제 말씀드렸어요. 다시 왕이 되고 가장 먼저 했던 왕의 일은 왕을 섬기는 종으로서의 사역이 그의 가장 첫 번째 왕으로서의 사역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위대한 일은요 작은 순종에서 일어. 그 작은 순종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기대할 수 없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놀라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 작은 순종으로부터 시작된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는 순종하고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뭐요? 더 큰 것으로 맡기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일 충성하지 못하는 사람 큰 일 못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교만해서 이렇게 하죠. 내가 누군데 이런 허드렛 일을 하냐. 왜 강단에 물이나 뜨고 에? 교회 뭐 관리나 하고 불이나 켜고 불이나 끄고 보일러 올리고 보일러 내리고 내가 누군데 뭐야. 내가 뭐가 될 사람인데. 작은 일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큰 일을 맡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작은 순종에서 시작이 됩니다. 나는 순종하고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에서 처음 전임 사역을 할 때 제가 하는 일이 전임사역인데 제가 하는 일이 새벽부터 저녁까지 교회 관리하고 또 목사님이 꽃을 그렇게 좋아하셨는데 철 따라 그 고양시 화장동에 가면 화원이 쫙 목사님 모시고 봉고차 끌고 가서 그 화분 수십 개 되는 거예요. 다 분갈이 해야죠. 줄 맞춰서 탁 놔야 되죠. 한여름에 옥상에 올라가서 방수 페인트 해야 되죠. 주방에 들어가서 예? 이만한 전신 장화 옷 입잖아요. 그 옷물 다 치워야 되죠. 자판기 우리 교회도 있는데 그 매일 닦고 물 갈고 예? 커피 갈고 박일매 사모가 노신 아주 어렸을 때 그거 지나가다가 뭐 아침 출근해서 저녁 늦게 오니까 교회 가서 참 열심히 신방하고 말씀 준비하고 말씀 가르치고 그러고 있는 줄 알았는데 지나가다가 우연히 봤는데 자판기 닦고 있고 옷물 치우고 있고 화분 나르고 있고 올라가서 방수 칠하고 있고 집에 와서 많이 울었다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은 작은 순종에서 시작됩니다. 작은 일을 못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큰 일을 맡겨도 할 수가 없어요.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해야 될 작은 일이 뭔가. 자, 그렇게 20절에 그렇게 진영에 이르는데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고 지금 전열을 벌이고 있죠. 22절 다윗이 자기 집을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말하고 문안하고 그들과 말할 때 여기 또 마침이라고 그랬어요. 20절에 마침, 23절에 마침. 그리고 블레셋 싸움 노드는 가드사람 골리앗이 전열에서 나와서 정말 전과 같은 말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걸 다윗이 마침 들어요. 마침 그때에 다윗이 전장에 도착하게 됐고 골리앗을 만나게 되고 그 소리를 듣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에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마침 다윗이 듣고는요, 지금 이제 담대한 믿음의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꼼짝 못하고 사울은 그새 사이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 골리앗을 죽이는 사람에 대한 현상금을 붙였어요. 골리앗을 죽이면 어떻게 한다고요? 많은 재물을 주고 딸도 주고 그리고 세금도 면제해 주겠다는 아주 달콤한 그런 현상금을 붙여 놓고 있어요. 이제 싸움이 점점 아주 재밌어지죠. 그냥 싸우는 게 아니라 아주. 그렇다고 다윗이 지금 이 왕의 재물과 사이가 될 욕심으로 세금이 면제될 이런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싸우는가?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대가가 없습니다. 상급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죠. 그리고 26절에 다윗은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자, 하나님을 보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담대함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담대한 믿음의 선포로 하나님이 하실 역사들을 드러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앞에 있는 골리앗, 우리 앞에 있는 골리앗 두려우십니까? 그러나 두려움의 그 진정한 대상은 하나님이시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두려움 중에 있는 골리앗의 내면을 한번 보시면, 그 믿음으로 보면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기억하시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그게 성경에 365회가 있대요. 두려워하지 말라. 매일매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시고요. 여러분, 지극히 작은 순종 속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의 기회가 온다라고 하는 것. 나는 순종하고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의 역사에 마침은 없어요.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이 하나님의 시간들을 잘 분별해서 믿음으로 서시고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요. 여러분,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악한 세상 속에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세상을 향해 하나님을 외치고 믿음을 외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블레셋과의 또 골리앗과의 전쟁,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야 될 진정한 대상은 누구이고 우리가 봐야 할, 우리가 믿음으로 봐야 할 아버지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작은 순종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의 기회가 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순종해야 될 작은 일들이 무엇인지 살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시간 속에 우연이 없음을 이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잘 분별하고 이 할례받지 않는 이 블레셋 사람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세상을 향해서도 담대하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외치는 믿음을 외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을 또 잘 분별하시고 묵상하시고